어제 7월 24일 수요일로 대한민국의 장마가 벌써 3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3호 태풍 개미가 북태평양 고기압을 밀어올리면서 그렇지 않아도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던 이 변덕스러운 날씨가 대한민국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3호 태풍 개미가 한국 이외에도 여러 아시아 국가들의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먼저 제3호 태풍 개미의 영향으로 필리핀 수도권과 북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대대적인 필리핀의 휴교령이 내려지고 주식 거래까지 중단이 되었으며 이 필리핀 대통령실은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 전 지역의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관공서를 폐쇄했습니다. 필리핀은 3호 태풍 개미의 영향으로 인해서 홍수와 산사태가 잇따라 발생을 하면서 13명이 사망을 했고 이재민은 6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대만도 3호 태풍 개미의 직접적인 피해를 벗어날 수는 없는데요. 최대 시속 230km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개미에 대해서 대만은 7월 25일 목요일 반드시 피해 없이 버텨내겠다는 각오를 임하고 있으며 상당수 학교가 문을 닫았고 주요 열차 운행과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타이완 증권거래소도 주식시장을 폐쇄했고요. 또한 대만 국내선 항공편 대부분과 국제선 27편이 취소됐으나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반도체 업체인 TSMC는 태풍에도 공장을 가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공장 가동이 계속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한편 7월 25일 목요일 새벽 2시 30분 현재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C를 살펴보면 오늘 7월 25일 오후 12시에 3호 태풍 개미는 대만 북부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시점에서 태풍의 중심 기압은 98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58노트, 시속 약 107.4km로 예측이 됩니다. 어제 24일 저녁 9시에는 최대 풍속이 109노트, 시속 약 202.1km였으며 어제 24일 오후 3시에는 126노트, 시속 약 233.3km로 예측이 되었던 것을 고려를 해볼 때에 오늘 25일 오후 12시에 대만을 통과할 때는 3호 태풍 개미는 다소 약화된 상태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다음은 3호 태풍 개미의 중국 복건성 도착 시점과 태풍의 강도를 살펴보면 3호 태풍 개미는 대만을 지나서 중국 본토를 향해서 북서진할 것으로 유럽중기예보센터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일 7월 26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중국 복건성 남부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시점의 중심기압은 994헥토파스칼입니다. 모레 7월 27일 토요일 저녁 9시에는 3호 태풍 개미는 중심기압 996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도착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의 3호 태풍 개미에 대한 진로 예측을 종합을 해보면 대만을 통과한 후 북서진에서 중국 복건성 남부를 지나서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와 이 산샤댐 간의 거리입니다. 3호 태풍 개미가 중국 우한시에 7월 27일 저녁 9시에 중심기압 996헥토파스칼로 도착을 한 후에 중국 산샤댐까지 도달하는 시간과 그 강도를 분석을 해보면 중국 우한시에서 산샤댐까지의 거리는 약 300km입니다. 일반적으로 태풍의 이동 속도는 시속 약 20에서 30km입니다. 태풍이 약 300km를 이동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동 속도에 따라서 소요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동 속도를 우리가 시속 20km로 보자면은 15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고 산샤댐까지 이동 속도를 만약에 시속 30km로 보자면은 우한시에서 산샤댐까지 약 10시간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7월 27일 저녁 9시에 3호 태풍 개미가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의 예측에 따르면 현재 우한시에 7월 27일 9시에 도착을 한 이후에 산샤댐까지의 도달하는 시간은
7월 28일 일요일 오전 7시에서 오전 12시 사이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태풍의 이동 속도를 아까 말씀드렸죠. 10시간에서 한 15시간 정도의 시속 20에서 30km 정도로 봤을 때는 하루 뒤인 28일 날 일요일 오전 7시에서 12시 사이에 중국 우한시에서 그 산샤댐까지의 거리에서 도착 예정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태풍의 세력을 우리가 보자면은 태풍이 이제 내륙으로 진입을 하면서 대만을 통과해서 복건성에 상륙을 하면서 태풍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우한에 도착할 시점에 중심 기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996헥토파스칼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27일 저녁 9시에 이 태풍 개미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996헥토파스칼의 중심 기압으로 도착을 했고요. 이제 이창을 지나서 그 우측에 있는 이 산샤댐까지 도착할 때까지는 대략적으로 그 하루 뒤였죠. 오전 7시 28일. 이렇게 봤을 때의 세력은 중심 기압은 대략 998 헥토파스칼에서 1002 헥토파스칼로 상승할, 그러니까 약화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중국 우한시의 3호 태풍 개미가 도착할 시점에 중심 기압은 996 헥토파스칼로 좀 강한 세력이었지만, 하지만 내륙에서 이동하면서 세력이 약화되면서 996에서 998 아니면은 1002 헥토파스칼까지 태풍의 중심 기압이 상승하면서 약화될 것이다, 세력이. 따라서 산샤댐의 상황에서는 조금 이거는 그나마 좀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우리가 소식으로 들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태풍은 태풍이기 때문에 아무리 약화되었다 하더라도 이 중국 당국에서는 반드시 이 태풍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럽 중기 예보센터 ECMW의 예측은 7월 25일 오늘 오후 12시에 3호 태풍 개미는 대만 북부를 통과하고요. 그 후에 이제 그 26일 저녁 9시, 내일 9시에 복건성 중국에 도착을 상륙을 하며 27일 토요일에 이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도착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인근의 중국의 산샤댐에는 28일 오전에 산샤댐에 도착을 하면서 산샤댐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한 대비를 중국 산샤댐 당국에서는 하시기 바랍니다.